그래요? 무슨 차죠? 차가 엄청 작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뭐야? 모르겠다. 일본 차가 있죠? 엄청 작으니까 슝슝 나가겠네요. 일본 차 같은 느낌이 난다. 그 일본 감성이 있어, 그죠? 근데 엄청 옛날 차 같은데? 약간 디자인 같은 게? 그쵸? 앞에도 궁금한. 아, 한번 따라가 보자. 커피네, 커피. 와, 완전 이 인생에 진짜 장난감 차처럼 생겼다. 뭔지 찾아봅시다. 로베. 로베. 어디 거야?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저 마크는 어디 마크야? 저 모르겠는데. 아니, 처음 보는데. 희귀템 발견. 지금 우리는 좌회전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찍을 수 있겠다. 추운데 창문을 열고 다니신. 오, 진짜 일본 차네. 오른쪽으로 돼 있어. 그렇지. 신기해. 우리 좌회전 하라고 안 하네. 왜 좌회전 하라고 안 하지? 뭐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몰라. 찍었어 제대로. 이렇게 해서 나가라는. 왜 맨날 가는 길로 가는 거지? 근데 시간이 줄었어. 아. 일찍 도착하는 법이 없는 쿠쿠입니다. 오늘 예쁘게 하고 어디 가세요? 오늘은 12월 31일 2022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가족 파티를 하러 갑니다. 띠용. 연말 파티죠. 연말 파티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숙제를 주셨어요. 맞다. 아, 맞다. 2022년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 2023년에 각자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2022년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고 제 인생에 되게 큰 사건들이 나름 좀 있었던 해라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도움도 받고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한 해였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말 잘해요? 네? 대부분 연습했어요? 아니요. 야, 올해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네. 진짜 그 순간순간들 느꼈던 감정 같은 거 이래서 일기를 쓰나?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서 일기 같은 거 진짜 못 쓰는데 정말 많은 추억하고 싶은 순간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 이런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죠. 정말 진짜 기억에 남는 한 해다 올해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하루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